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결국 해임됐습니다. 해임이 결의되고 최종 재가가 나오기까지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구 사장은 여전히 자신이 해임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인국공 사태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그 사실이라는 게 뭘까요?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이달 초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온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이 해임됐습니다. 국토부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열린 지 나흘 만인 어제 저녁 구 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했습니다. 국토부는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해 태풍 당시 비상대비태세 소홀, 직원에 대한 직위 해제 등으로 구 사장이 공공기관장으로서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. 구 사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.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 뭐 이게 이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이렇게 빨리 하는 것도 뭐. 구 사장은 감사 절차도 잘못되었다며 해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입니다. 특히 지난 6월 국토부가 자신의 사택에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침입해 감사를 했다며 형사소송도 예고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구 사장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인국공 사태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나섰습니다. 사실대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. 그렇다고 내가 뭐 과장하거나 뭐 없는 걸 있는 걸 그런 식으로 못하고 사실대로. 구 사장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. TV조선 김주영입니다.